3장이죠. 8일편 3장이고 오늘이 그 2, 4분기 시작인데 출석은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경문을 자왈. 인이 불이니면 여래에 하며 인이 불이니면 여악에 하요 그랬습니다. 사람이면서 어질지 못하면 그 예예 그죠? 예예 어찌할 것이며 이른바 예 같은 것에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것이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음악과 같은 것에 대해서 어찌할 것인고 다시 말해서 예 악을 들었는데요. 여기 때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를 얘기합니다. 위정자가 되고 자 옛날로 보면은 그 고위공직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고위공직자들이 그 국민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어진 정치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자 이 자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나무 옆에 설 때는 반드시 예로서 그 다음에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회동할 때는 꼭 악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하는 것을 보았더니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그 힘을 쏟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의 그 모임 회동에 대한 그 형식과 절차를 더 우선시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버려두고 형식과 의례에만 치우친다면 이것이 다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가 되고 예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8일편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당시 춘추시대 때 예가, 그죠? 예가 신분을 넘어서 참남되게 행해지는 것을 공자가 통탄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여 그 서기전에도 그 밑에 보면 해설 첫 번째 문장에 있죠. 자, 예의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은 유천지연의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연후에 바로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은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있은 뒤에 군신이 있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를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하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군신연후에 상하가 있고 상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서, 질서, 예법 등등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가 있은 뒤에야 예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상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그 위정자들의 그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 공자가 실은 맹비난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른바 형식적인 의례라고 하는 것은 집어치워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제4장입니다. 임방이 문 예지 본한데 계속 읽읍시다. 자왈 대제라 문이여 예여 기사야론 영검이오 상이 여기 이하론 영척이니라 여기까지가 4장인데요. 자 임방이라고 하는 당시 노나라에 아마 이런저런 예법 관계에 대해서 조금 밝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성인이 했던 그 예악과는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신분 질서를 다 뛰어넘어서 참남되게 행해지는 것을 보고 도대체 예라고 하는 것이 뭔가 공자도 또 예를 중시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뭐 예를 그렇게 뭐 아주 따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대체 예의 근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공자가 뭐냐면은 야, 이런 그 춘추시대 때 이른바 두루두루 세상에 이런 질서들이 어지럽혀지는 상황에서 예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그 물음 자체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제라 문이여 그랬습니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질문이여. 참 큰 질문이다 물음이여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예라고 하는 건 예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는 여기 사열원 영검이요. 그 사치함과 더불진대는 차라리 영자는 이때 차라리라고 하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차라리 검소할 것이고 차라리 검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이다라고 하는 건 초상 치르는 거죠. 초상 치르는 것이 여기 이하론 그 여태 이라고 하는 건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 다스리는 것과 더불진된 바로 차라리 슬퍼하느니라 그죠? 차라리 슬퍼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라고 하는 것을 사치하게 꾸밀 것일 때 꾸밀려고 할 진대는 차라리 검소하게 하는 것이 더 낫고
그다음에 초상 치룬다고 하면서 야뭐 이런저런 초상 치르는데 뭐 온갖 그 뭐죠 관을 화려하게 하고 그다음에 문상객들이 쓸데없이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러면서 문상객들 맞이하면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느냐 부모에 대한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런저런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 바에는 차라리 그냥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시모님 초상을 치렀는데요. 오늘 아마 강의가 참그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지난번에 또 월요일 날은 지난 23일 날에는 저기 갔다 왔었죠. 공주 부여 갔다 왔었죠. 그날 그 이런저런 그 뭐예요. 그 유적들 보면서 봐야 될 핵심이 뭐라 그랬죠? 여덟 글자.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잊어버리고 유학의 그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공자도 지금 여기 바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맹자도 이걸 받아서 강조한 내용이죠. 그 온조왕 24년 편인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제 그 본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백제 문화를 그까 온조왕이 새롭게 궁궐을 지었는데 그 궁궐이 어떻더라? 네, 거미불루 그랬죠. 검소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검소하다 그러면 사람이 좀 꾀죄죄하고 좀 그죠? 누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검소한 듯 하면서 불로 누추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이 기와골 올라간 것이 뭐예요? 뭐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뭐예요? 화려하죠. 그리고 또 단청도 칠하죠. 그래서 화려하면서도 어떻다? 화이 불치라 이렇게 표현했죠. 화려하면서도 사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예법이죠. 다시 말해서 나라의 궁시를 짓는 것도 결국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백성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은 결코 사치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소하게 하는데 그런데 자, 임금이 사는 집에 대해서 너무 또 누추하다 그러면 오히려 뭐예요? 조금 더 권세가들이 또이 뭐예요? 낮추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 임금의 권위, 권력의 권위를 또 이렇게 세우려면 나름대로 화려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화려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사치인데 참 화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죠. 화사하면서도 바로 사치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자가 뭐 이상하다. 사치할 치자가? 어? 맞아요? 이거, 아, 사람이 자, 옮길 이자로 사치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예를 차린다,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러면 화려하게 성장한다,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화려하게 입고, 뭐 귀걸이, 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디 한번 간다, 그러면 뭘로 다 치장하죠? 이런 말에서 명품으로, 그죠? 명품으로 막 핸드백도 뭐 몇백만 원짜리 들고 하는 것인데, 자, 예라고 볼까? 우리가 어디에 사람들 만나고 서로 간에 뭐그 만나서 회동하는 데는 사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옷과 그다음에 그 먹는 그 음식들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땅들이라고 하는 것,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백성들의 노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사치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사치하지 말고 그래서 차라리 검소하게 하는 것이 낫고 이 검소한 것이 바로 저기서 나오는 거미불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초상 치룬다라고 해놓고 나서, 자, 요즘에 우리 초상이라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원래 초상 치룬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 그저 돌아가신 분을 아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와서 조문을 하는 거죠. 또 죽은 사람과 또그 가족들, 그래서 그 가족의 한 사람, 특히 더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은 사람, 가족일 경우에, 아, 얼마나 슬프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자식들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뭐냐면은 그 위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조문입니다. 그런데 자, 요즘에 보면은 맹자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뭐 요즘 보면은 정치권이나 뭐 조금 뭐 이런저런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고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이 옵니다. 우리가 뭐 특히 무슨 뭐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업의 속에서 뭐예요? 뭔가 이렇게 그 끈이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눈도장 찍기죠? 눈도장 찍기.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뭐냐면은 각뭐 동창회,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한 무슨 뭐 단체 등등 사람들한테 연락,
한번 땡 때리면 쫙 해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나도 너네 부모가 누가 뭐 했을, 상열당했을 때 얼마 줬다? 뭐 얼마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갚으러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전에 줬기 때문에 꼭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눈도장 찍기는, 찍기 내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끼리의 초상이 무슨 무슨 뒤풀이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양상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권력자들일 경우에는 또 관이나 옛날 같으면 또 상여 나가죠. 부자들은 상여를 굉장히 호화롭게 꾸밉니다. 관도 바깥에 곽이 있고 곽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꾸미는데요. 뒤편에 가보면은 나중에 이제 공자가 이런 말에서 그 사마환태가 자기 죽은 뒤에 들어갈 그 뭐죠 관을 꾸미는 것을 보고 어차피 시체라고 하는 것은 썩는데 차라리 빨리 썩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자가 이 사마환태를 그 맹비난을 하면서 왜냐하면 죽은 뒤에 자기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저럴 시간이 있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지 쓸데없이 저런 데다 이렇게 그 돈을 쓰고 많은 그 인력을 낭비한다라는 것을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환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자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요.